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봉인냉개물을 다시 쓰러뜨렸거든요. 이제 과거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람이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시간의 문이 열리겠죠. 돌기 시작했어요. 경쟁자가 사라졌습니다. 경쟁자가 만나기 쉽게 어른이 됐나 보네요. 보통 이럴 때 그런 말을 쓰죠. 어른이 됐다고. 어른은 무서워. 내게 어딜 가서 문이지. 빙빙 돌고 있는데.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저기 걸어가지? 같은 위치죠, 지금. 내심 요정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항아리를 깨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없다니. 인파한테 얘기나 해봐.
드디어 열리나요?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신이 인간으로 환생했다고 하네요. 라이포스 상징이죠.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지만 깨우러 갈게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잠들어 있는 거라 괴물 퇴치하면 깨어나거든요. 시간까지 봉인된 건가요? 이제 다시 미래로 가는 걸까요?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문이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다 잠겨 있어요 지금. 그냥 들어가란 소리죠. 드라이포스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방해꾼이 또 있어요. 네. 진실을 얘기해 주면. 메뚜기 잡았습니다. 오, 잡은 벌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있네요. 아무튼 여기 가면은 이번 틈 사이에 뭔가 있어요. 있죠? 일단 잘다인 거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크로 나왔고요. 퇴마의 범이 됐는데 그렇게 센 것 같진 않네요. 여기에 통나무가 있는 걸 밀어주러 왔습니다. 뭐 쓰일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디가?
가냐면은 소룡한테 가서 하긴 그냥 하늘로 갔다가 올라가는 게 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냥 하늘로 가죠. 수룡 그 폭포였나? 그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궁금하긴 한데. 숲속 신전아 여기 맞나? 일단 가보죠. 아니면 그냥 뭐 요정은 다음 또 나오죠. 다음을 계약하면 그냥 버리고 그럼 버리고 간다고 하면 좀 그렇고 다음에 버리기로 하고 그냥 가는 방법이죠. 찾으러 갔던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아, 불 찾으러 갔으면 여기가 아니라 당연히 아니죠. 숲의 신전 안에 있을 텐데 어만들어 여신에 보겠다. 요정을 그리면 요정이 나올까요? 뭐 아무튼 들어가보죠. 새는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못 잡았습니다. 안쪽
수 있는 건가요? 아하. 하겠습니다. 뻘짓이 아니면 좋겠는데. 생각나는 내가 여기 밖에 없어요. 팔자를 그리면 뭐가 나올까요? 아, 뭐한데? 그러니까 하트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 오지는 어떻게 바꾸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불구하로
갔었어도 되니까. 그때도 좋았겠죠. 자, 저기 있죠. 연못에. 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잡았고요.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나갈때도 둘이 원거리는게 신기합니다. 그냥 떨어지니까 깜빡했어. 지상으로 나왔고요. 스카이로프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위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질까요? 머리로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여신상 앞이니까. 여신상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딱히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교정실 보고 있대요. 일단 스카이로프트에 왔으니까 여기서 저장을 하고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저장할 데가 없네요. 여기까지 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